안녕하세요. 한강유치의 군마는 오드리 델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재개발 관련해서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재개발이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뭐 후속동에 나와 있는 이제 구역별로 대표적인 물건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한강유치 부동산으로 오시거나 이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방문해 주시면은 이제 조금 더 상담이 더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역에 나와 있는 여기 보이는 이제 매물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흑섬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은 아직 안돼 있어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은 한 30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는 주상복합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이고요. 그래서 뭐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은 이제 조금 더 고층으로 지으면서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수익이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흑섬역의 이제 중심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상가라든지 이렇게 뭐 배정을 받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 주상복합에 해당한 아파트를 받더라도 이제 한강이 바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은 이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 면적은 7.87이에요. 7.87이고, 근데 이제 공시지가를 보시면 1월에, 19년 1월에 이제 52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면은 공시지가 금액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건축 그 면적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6.79평 되고요. 여기는 1층에는 원룸으로 이제 세가 320만 원 이제 나가 있고, 2층에는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는데, 이제 매매가 되면 1억 5천에 해서 이제 전세로 거주를 이제 입주 뭐지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제 입주를 해서 계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는 9억 1000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3천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투자하는 금액은 7억 5,700 만 원으로 이제 흑석 이제 2구역에 이제 주상복합에서 이제 아파트를 한채 받을 수 있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시게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월세가 2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뭐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수입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하는 동안 매년 이제 집값도 오르고 아니 땅값도 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투자하시면은 뭐 빨리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좋지만,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집가가 오르기 때문에 뭐 이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상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 매매 가격들이 뭐 20억대 이상 뭐 30억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에 투자하고 싶으셔도 금액이 너무 커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금액으로 해서 실투자금이 7억 5,700이니까 이제 적은 규모로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이제 매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상부역 보겠습니다. 상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리 처분 인가도 나고 해서 착공 시점에 들어와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9제곱미터 25평 배정 받을 신청돼서 배정 받는 이제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이제 9억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주비가 보면은 1억 2200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이자로 해서 40%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만약에 내가 더 필요하면
이제 받으실 수도 이제 뭐 뭐지 무이자에서 유이자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요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다 이제 승계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매매 그 계약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우선은 이주비 빼서 실투자금은 7억 7,800만 있으시면은 이제 여기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가 4억, 평균 분양가가 4억 7천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리가에서 분양가를 빼면은 이제 추가 부담금, 입주시까지 입주할 때 이제 내가 필요한 금액이 이제 구매를 하고 필요한 금액이 1억 4,760만 원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됐을 때총 이제 입주 들어간 내가 입주시까지 필요한 금액은 여기 보시면 1억 470만 원이 되세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제 자금을 내가 어느 정도 구매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후에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3구역 34평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매물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이 6억 3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매매는 8억 4천입니다. 그래서 이주비 7억 9,220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빼고 나니까 실투자금은 7억 6,780만 원으로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이제 3억 8,600만 원이 이제 필요하시게 된 부분이고요. 총 입주시까지는 이제 12억 2,600만 원이 필요하시는 부분이세요. 총.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12억 2,260이 다 없는데 어떻게 하죠?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은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 실투자 금액인 7억 6,078만 원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중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고 이제 뭐 차후에 이제 입주시 때 이제 그때 만약에 내가 이 자금이 없다 그러면 전세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니까 뭐 지금 당장 이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필요한 금액은 한 7억 6,078만 원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9구역. 9구역은 이제 3구역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3구역은 한 3년 정도 이제 그 입주 시점까지 기간을 보고요.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3년 더 해서 한 6년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도 84에 이제 34평 이제 배정 신청을 하신 부분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감정 평가를 받으신 게 7억 8,700으로 이제 금액이 좀 크지죠. 그래서 평가 권리가액도 9억 3,300이세요. 그래서 되시고 프리미엄은 8억 8,000으로 해서 매매가가 한 18억 1,300으로 이제 이렇게 매매가를 이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평을 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외에 건축 건물 면적이 252로 좀그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면적에 건축 면적에 의해서 추가 입주권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그걸 신청하시면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잠깐 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건축 면적에 의한 이제 추가로 받는 입주권. 그래서 이제 건축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만 넘으면 25 플러스 25 이렇게 24 플러스 24를 받으실 수 있고 145제곱미터가 넘으시면 24에 33평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170이 되면 24 플러스 43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매물 같은 경우에는 34평만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한도 내에서 이제 신청을 받으시면은 추가로 더해서 입주권을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59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이것도 다 조합원 분양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추가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가로 받게 돼요. 일반 분양가를 받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조합 총회에서 이제 일반 분양 그 조합원 그 분양가에 이제 일반 분양가에 몇 프로로 할지 이 부분은 이제 총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뭐몇 프로 될지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3년 후에 이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매매되시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데 추가 분담금은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재개발 뭐 용어라든지 이제 진행 상황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권리가액에서 이제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내가 낼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 1억 9천이에요. 그래서 1억 9천 정도를 환급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환급을 받지 않고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변경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그런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시까지 총 필요한 금액은 16억 22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또 요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오셔서 이제 뭐 상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물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소개는 이제 11구역에 그래서 나온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구역은 지금 현충원 좀 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들길 거기 도로변에 있어서 이제 뭐 한강도 보이고 이제 교통 쪽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이제 뭐 매수 문의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불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이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행이 이제 공동시행 방식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불구역에 나와 있는 매물은 이제 대지 면적이 이제 114제곱미터고 평수로는 이제 34평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되고 연면적은 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5천에 이제 매물로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보증 2층 건물로 되어 있으신데 2층에는 이제 세가를 주고 1층에는 이제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전세로 해서 입주식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사업 2주택까지 이제 거주하시기로 하셔서 이제 실질적인 투자 자금이 적어요. 그래서 보면 6억 13억 5천으로 매매까지만 이제 실투자금은 6억 5천만 있으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자금으로도 내가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빠르게 서둘러서 이제 진행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에 보면 주택과 점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아파트 하나랑 이제 상가를 배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세히 한번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제 주택과 이제 아파트와 상가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적은 자금으로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정 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은 이제 예상 감정가로 이제 진행을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오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것으로 이제 흑석동에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에 이제 매물들을, 대표적인 매물들을 하나씩 소개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여러 물건들이 있으니까 뭐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자금 규모가 얼만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책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매물을 소개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들에서도 뭐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도 이제 있는 매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오셔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상담은 한강리치 부동산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